양심, 양심이 없는 전교조들이 민족 영웅 김일성을 외칠 때 나는 한숨만 나왔다. 이게 나라냐 씨발! 김일성은 빨갱이다! 김일성은 빨갱이 새끼 인정!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웅 우리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비를 들여서, 자비를 들여서 해봤어요. 자비를 들여서. 여러분, 저는 일주일 전 여기서 스파르타 분장을 하고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는 이 분장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위하고 함께 애국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로마 장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1인 시위를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전할 것입니다. 화이팅! 제가 한 가지 구호를 할 때 여러분도 같이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마디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This is 우파르타! This is 우파르타! 겨우 알아들었어요. 아, 자, 우리 김영웅 우리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헬조선보이 오늘 할 말이 있답니다. 잠깐 말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헬조선보이 이번 주도 또 동아문제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얘기해요. 예, 이번 주에는 지금 이번 주에 저기 세종문화회관 쪽 앞쪽에서 우리의 최우방인 그 미국의 성조기를 찢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야, 누구야? 그리고 또 그 저기 뭐야 김정은 추종하는 백두칭송위원회인가 머시기인가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적국의 수괴를 지금 찬성하고 있는데 이게 여정제가 아니면 무슨 버랑거리니까? 제발 예, 그래가지고 오늘도 예, 제가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헬조선보이 자기 돈 들여서 이거 만들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이팅!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어요. 예. 자, 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 돈 들여서 이거 사고 이거 사고 피켓 만들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런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일주일 전부터 제 개인 유튜브 방송을 여기 중계 말고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생방송을 밤 10시에 하는데 좋아요가 49명입니다. 근데 시청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청자 0명이에요. 0명. 이게 유튜브 조작 아닙니까? 우리 여기 호루라기 방송, 그 다음에 엄마 방송, DJ톨, 뭐 연우, 봉주로 또 잊어버렸어요. 아, 나비방송 이렇게 수많은 방송들이 하고 있는데 조회 숫자가 만 명했다 자고 일어나면 3,000명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종북주사파 문제 아닐 때는 유튜브 조작진을 즉각 멈추어라. 문제 아닐 때는 종북주사파 문제 아닐 때는 유튜브 전화치를 즉각 멈추어라! 우리 청년들이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일주일 전부터 제 개인 유튜브 방송을 여기 중계 말고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생방송을 밤 10시에 하는데 좋아요가 49명입니다. 근데 시청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청자 0명이에요. 0명, 0명. 이게 유튜브 조작 아닙니까? 우리 여기 호루라기 방송, 그 다음에 엄마 방송, DJ 톨, 뭐 연우, 봉주로, 또 잊어버렸어요. 아, 나비 방송. 이렇게 수많은 방송들이 하고 있는데 조회수자가 만 명이었다. 자고 일어나면 3천 명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북주사파 문제 아닐 때는 유튜브 조작진을 즉각 멈추어라! 문제 아닐 때는 전북주사파 문제 아닐 때는 유튜브 조작진을 즉각 멈추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라는 그 아지트에서, 좌파들의 아지트에서 뭘 했습니까? 경인선 두루킹 조작진을 통해서 조작선거, 여론조작, 선거조작, 그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통계조작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KBS, MBC, SBS, YTN, JTBC, MBN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KBS, SBC, MBC, YTN 이것들을 안 보니까 저 방송놈들이 유튜브에다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KBS 조작의 달인 KBS가 500명 보는데 저처럼 무명 시민이 방송을 해도 50명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저같이 60 넘은 늙은이도 이렇게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방송을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이 봐요. 우리 청와대 방송이 실시간 방송하면요 500명 봅니다. KBS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요, 이제 전부 유튜브 방송을 하세요. 장비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이 카메라 다리 3만원짜리 하나 사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 쓰시면 즉시 집에서 중계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해도 50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청와대 곽준혁 교내 하면 500명 보고요, 저 돈 많은 KBS 놈들이 생중계도 500명밖에 안 봐요. 우리가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국 우파 청년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자, 군가 우리 군가 들어가겠습니다.